이정우, 이지안, 이창민, 조예은, 지율. 알았어. 수학자가 꾸민 이정우 어린이입니다. 정우는 덕덕박사라는 뜻입니다. 개그맨이 꾸민 이지안 어린이입니다. 지안이는 알록달록 화가상을 받습니다.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 어제 졸업시키는데 축하해주세요. 많이. 그거고요. 바꿀게요. 일단 이걸 어떻게 풀냐면 공식을 유도해서 공식, 그 공식을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이 여기 있는 요걸 여기에 숫자를 딱 넣고 복귀를 할 거예요. 그럼 그럴 거예요. 값을 일단 구하기 위해서 이건 짝수니까 사인 2n승 x dx. 그래서 이건 또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0부터 2분의 8까지 sin 2n-1승 x 또 곱하기 sin x dx. 그리고 이건 부분 적분을 하면 이걸 먼저 적분을 할 거예요. 부분 적분을. 이건 적분하기 어려우니 이건 적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죠.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 x 그리고 곱하기 사인 2n-1승 x가 되죠. 0부터 2분의 8까지. 이건 딱 다 0으로 날아버립니다. 왜냐면 2분의 8을 넣으면 일단 여기가 0이 되죠. 그래서 0 빼기 2 0을 넣으면 여기가 0이 됩니다. 쌍 0이 0이니까 결국 0 빼기 0꼴이 돼서 이건 0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적분을 한 건 그대로 오고 0부터 2분의 8까지 코사인 x
그리고 우리가 이걸 미분해야 돼요. 두근 적분할 때 적분을 아는 거 미분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. 배웠죠.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. 그러면 이걸 일단 미분하면 플러스 인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오죠. 일단 그리고 원래 빼기인데 여기에 또 빼기가 있으니까 더하기. 그리고 0부터 2의 파이까지. 원래 코사인 x지만 우리가 적분하고 이제 바깥 걸 이렇게 적분했더니 안에 걸 적분해야죠.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코사인 제곱 x. 그리고 사인 2n 마이너스 2sin x. 차수가 줄줄 하나. 아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이걸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가 1이죠? 그럼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입니다. 그래서 이걸 여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.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 또 사인 2n 마이너스 2sin x. 이걸 전개를 하면 sin 2n 마이너스 2승 x dx. 네. 원래 분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위해서 좀 그거 전개는 일단 그냥 한 번에 놓겠습니다. 이걸 곱하면 sin 2n x는 빼기 sin 2n x는 dx. 2n 마이너스 1이 있었죠. 아, 서운해. 다 안 좋네. 여기서 2n 마이너스 1 써줄게요. 이것도 2n 마이너스 1 0부터 2분의 8까지 사인 2n 마이너스 2승 x 또 마이너스 사인 2n x 2승 x 우리가 또 이걸 분리할 수가 있죠. 분리. 그러면 0부터 2n 마이너스 1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n 마이너스 2승 x. 아, 그리고 또 각각 분리만 시켜주면 되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. 또 빼기 2n 마이너스 1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n 마이너스 2승 x 사인 2n승 x.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똑같은 형태의 2n 마이너스 1만 있지? 이건 똑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네모, 이 잘라진 부분 말고 이 전체 네모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. 그러면 빼기를 더하게 되니까 1 더하기 2n 마이너스 1 2n이고 결국 2n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또 사인 또이 사인 2n 마이너스 2승 x 있었죠? 일단 저거 써두고 A few, you're not in you, you're not in you.
이걸 그럼 I E-N, I, E-N이죠. 그래, EN-2는 X죠. X. 그런데 이걸 I 밑에 이런 EN 뭐 이런 N 들어가 있는 형태의 숫자를 바꾸려면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해 이걸 사용해야 되겠죠. 이 EN이랑 이 EN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 EN-2는 I EN-2로 바뀔 수 있겠죠. 이거는 EN I EN EN I EN 은 EN 1 또 0부터 아니 또 이제 I EN 2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이 공식만 구하면 되겠죠. I EN은 시간 더 빨랐어. 2n-2가 되겠죠. 우리가 또 이걸 이제 나눠주면 2n으로 양변을 2n은 2n-2를 전체 약분을 알려줘도 됩니다. 왜냐면 팩토리얼이 있다라고요. I EN-C. 뭐 이래서 이식의 형태가 나왔습니다. 이제 이 I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걸 변환 형태를 구해가지고 공식을 구하면 되겠죠. 왜? 이걸 원래 적분 형태인데 이 적분 형태를 값을 모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되나 봐야겠죠. 야, 이제 2에다 2n-2를 넣어주면 2n-2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2n-2분의 2n-3이 됩니다. i2n-. 이것도 2n-4. 그리고 i2n-4. 2n-4분의 2n-5. 아이, 또 2n-6이 되죠. 그런데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죠. 뭐냐면, 아이, 예, 한 가지, 이렇게 연속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또 2n-6을 넣으면 이렇게 쭉쭉 가다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. i, en은 다시 쓰면 결국 en분의 en-1. 이제 이 i, en-2, 이걸 써주고 다시 받아 적으면 이걸 이 i, en-2가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. 그래서 다시 넣어주면 EN-2분의 EN-3. 또 I EN-4인데 이게 또 이런 식이 나왔어요. 그래서 곱하기 EN-4분의 EN-2 I EN-6. 그런데 이렇게 점점 가다가 결국 EN이라는 수는 이 i, en이라는 이 적분 형태는 결국 0, 저기에 보다시피 en, 분의 en-1을 곱하기 en-2분의 en-3, 네, 2 빼기 3이 됩니다. en-3. 그런 거고.
50-3 또 곱하기 2n-4분의 2n-5 곱하기 2n-6분의 2n-7 곱하기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i 0이 나올 거예요. 이제 우리가 이 i 0만 구하면 끝나겠죠?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. 이쪽은 다 정리됐으니 이제 6번만 구하면 됩니다. i 0, 이 i 0이란 숫자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. 왜냐면 i 0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아까 2n, 아까 이 사인 2n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n승 x dx라고 했어요. 그런데 2n이랑 2n이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사인 0승 x가 됩니다. dx. 결국 이건 1이 돼서 dx가 되고 x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건 2분의 파이가 됩니다. 결국 다시 한번 쓰자면 i2n은 2n분의 2n-1 2n-2분의 2n-3 곱하기 2n-4 분의 2n-5 곱하기 점점점점점점점점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2n i 2분의 파이. 그런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. 무슨 공통점이냐면 더블 팩토리얼이라는 겁니다. 원래 우리가 흔히 아는 이 3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1,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점 이런 숫자였지만 더블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이렇게 팩토리얼이 n개면 이렇게 3 곱하기 어떤 팩토리얼이 개수가 n개면 그 차이도 n씩 늘어납니다. 결국 이 더블 팩토리얼은 n-2 n-4 점점점을 1이 된다는 뜻이죠. 여기까지 아니면 2나 뭐 다른 숫자 이것도 이제 i2n 이 결국 i2n이라는 숫자는 2n 팩토리얼 팩토리얼 2n-1 팩토리얼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파이. 이제 이 2000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이거니까 공식이 아니라 여기에다 2020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아니 1010 여기다 1010을 넣으면 i2020은 2020 전체를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2020 팩토리얼 팩토리얼 분의 2019 팩토리얼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파이. 결국 우리가 위에 써진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020승 x dx는 2020 팩토리얼 팩토리얼 분의 2019 팩토리얼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파이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 끝났고요.
그럼 다음에는 더 신비로운 영상을 만들고 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면요.